내일장 미리 좀 준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뭐1% 양시장의 갭상승을 하긴 했지만 우리 시장이 최근에 연속성을 가지고 상승을 이어가지 못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과연 내일은 어떻게 시장이 펼쳐질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내일장 미리 보기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태양 투자자문의 홍성구 수석 매니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뭐 3월의 첫 거래일인데 시작이 일단은 뭐 기분 좋게 출발을 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좀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서 좀 아쉬운 상황인데 내일은 어떻게 시장 보세요? 내일 같은 경우에도 뭐 반도체 주식들이 워낙 좀 좋았기 때문에 이어지는 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사상 최고가로 4.29% 급등이 나오면서 계속 갔는데, 제가 방송 나올 때마다 계속 반도체, AI 반도체 메가트렌드라고 계속 그쵸.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강한 모습이고, 저번 주에 조정에도 매수 기회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기억이 납니다. 미국 시장이 다우 지수를 제외하고 계속 좋은 신고가 랠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3월 초까지 계속 반도체 유동성이 잘 공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엔비디아 CEO가 5년 내에 인공지능이 모든 인간의 시험을 다 통과할 수 있다, 이런 멘트가 나왔는데, 여기서 저는 5년이라는 이 키워드가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 먼저 그렇군요. 선 반영이 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점점 이제 주마 가편이라고 달리는 말에 채찍을 막 하면서 주가는 계속 반도체 관련주가 올라가는데, 올라가지만, 거기에 대비해서 조금 우리가 내릴 준비도 좀 해야 되지 않나. 예, 점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조금 꺾였다가 조정 후에 다시 갈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벤트 드리븐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3월 26일에서 27일 날 삼성전자가 HBM과 CXR이라는 혁신 주제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반도체 유동성이 3월 초부터 이어지고 3월 말까지도 약간 모멘텀이 남아있다, 이런 측면을 좀 보고 있고요. 예, 밸류 체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IP도 설명드렸고 디자인 하우스도 설명을 드렸는데, 새롭게 오늘 강하게 상승한 종목 중에서 액침 냉각 기술이 들어간 GST가 급등을 했습니다. 액침 냉각 기술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것 같아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그 액체에 말 그대로 그 데이터 센터를 그냥 집어넣어서 냉각을 시키는 그런 기술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계속 AI 발전에 따라서 늘어갈 수밖에 없고, 기존 냉각 방식보다 지금 액침 냉각을 하게 되면 2배 이상 효율이 개선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업종이다. 거기서 GS 칼텍스가 액침 냉각유를 만들었습니다, 이미. 그리고 SK 엔무브도 액침 냉각유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신고가지만 좀 조정 속에서 트레이딩 포인트를 좀잘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제가 매크로적인 측면을 오랜만에 한번 보니까 BDI 운임지수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2200포인트를 돌파를 했는데, 이 BDI 운임지수는 벌커선 운임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벌커선의 물동량을 인덱스로 만든 것인데, 1분기가 보통 비수기입니다. 근데도 상승을 했다, 이러면 성수기에도 추가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 그러게요.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홍해 관련된, 우리가 전쟁 때문에 홍해 관련된 테마가 해운주가 많이 움직였지만, 다시금 이 조정 속에서 BDI 운임지수라는 모멘텀을 가지고 조금 움직일 수 있지 않나. 펜오션이나 뭐 HMM, 대한해운 같은 종목을 조금 관심 있게, 관심 종목으로 좀 편입시켜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뭐 오늘 포함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쭉 올라가고 있는데, 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수익 실현 가지고 계신 분들 경우에는 수익 실현하는 타이밍을 조금만 한번 잡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지금 들어가는 건좀 늦었다고 보십니까? 지금은 사실 조금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야겠죠. 이게 참 애매한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선별적으로 IP나 디자인하우스나 조정 속에서, 순환매 속에서 접근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내일 시장에서 공략해 볼 만한 업종, 뭐 섹터도 한번 찾아볼까요? 어떤 거 보세요? 네, 내일장 저 PBR 섹터, 저는 계속 저 조정이 PBR주? 오면 괜찮다라고 보고 그런가요? 있는데,
저번 주에도 제가 저 PBR 관련해서 사실 금융이나 자동차 쪽, 현대차 쪽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쵸. 현대차 좋은 모습을 또 보여줬습니다, 마침. 국민연금이 밸류어 프로그램을 동참하면서 11조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멘텀이 조금 발생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 강제성이 좀 없다고 했는데 이복현 금융위원장의 멘트에서 저성장 주주 환원 소홀하면 증시에 퇴출하겠다 이런 조금 강제성이 있는 멘트가 좀 등장을 그러게요. 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2차 세미나 그 프로그램이 나온다고 합니다. 밸류 관련해서. 그리고 총선이 좀 남아있고 그래서 모멘텀 플레이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해운 섹터를 말씀드렸는데 이 해운 섹터를 제가 조금 더 보니까 해운 섹터도 저 PBR입니다. 팬오션, 대한해운, HMM 모두 PBR이 0.3에서 0.5 수준이기 때문에 BDI 운임 모멘텀과 저 PBR 모멘텀이 조금 합쳐진다면 좋은 시너지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게요. 이런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저 PBR주 한 번 더 다시 볼 필요가 있겠다. 내일도 공략을 해보겠고 아까 뭐 내일장 전망에서 말씀해 주신 BDI 지수랑 또 저 PBR주가 더 엮여서 좋은 시너지 낼 수 있는 해운주들도 한번 저 PBR주로 시청자분들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내일 개장할 때 시초가에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저 PBR 관심주를 설명드렸기 때문에 네. 성우 하이텍을 들고 와봤습니다. 성우 하이텍? 네. 네, 성우 하이텍은 자동차 부품 관련 OEM 업종입니다. 그래서 주요 매출처가 현대 기아차가 있고 추가적으로 해외 현지 법인을 통해서 폭스바겐이나 BMW 등에도 납품을 하고 있고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범퍼레일을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 게 좀 특징입니다. 자동차가 현대차가 저 PBR 관련해서 잘 올라갔는데 자동차 부품 섹터 전체적으로 조금 저 PBR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사인 성우 하이텍 역시도 조금 긍정적으로 예상이 되고 더불어서 시가 배당률이 1.5%가 됩니다. 그래서 주주 환원 정책에 조금 포함이 되지 않나라는 측면이 네.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실적이 이번에 최근에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4분기 역대 최대 실적이 나오면서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158.8% 그리고 2,567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면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가 저평가라고 평가할 때는 자산가치도 평가를 하지만 그렇죠. 주당 순이익이 2,200원인데 여기 보통 저희 한국에서는 10배 수준을 곱해주거든요. 그러면 22,000원이 어떻게 보면은 목표 주가가 될 수도 있는. 네. 예, 근데 현재 주가가 거의 10,000원 이하이기 때문에 그러게요. 어떻게 보면은 저 PBR가 뭐 저 퍼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하이브리드 차가 요새 판매량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도요타도 굉장히 판매량이 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차 관련해서 하이브리드 연료 전지차 부품도 만들고 있고 특허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우 하이텍이 추후에 하이브리드 차 관련해서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실만 하다라고 보여지고 제네시스도 하이브리드를 좀 잘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매수가는 시초가로 좀 해주시면 좋은데 오늘 양봉이 나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조종 속에서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고 조종 속에서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10,500원으로 단기적인 목표가입니다. 장기적으로 훨씬 많이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손절가는 이 61선과 이 장대 양봉의 첫 시작 지점인 9,000원 라인 정도를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으로는 저 PBR주, 자동차 부품주 성일 하이텍을 주셨으니까요. 성우 하이텍을 주셨으니까요. 저희 또 내일 시장에서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홍성구 매니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전략 가지고 찾아와 주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